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오늘 날씨는 어제에 비해 막 바람 불고 막 심했는데, 어디 일하시는데 어려움 없었어? 아니요, 뭐 차가 크니까 뭐 사거리 같은 데 올라가면 바람이 좀 많이 흔들리지 아무래도 그게 다 바람을 날아가겠, 좀 타죠. 다 날아가겠더라고. 아, 하여튼 근데 이제 제가 몸무게가 있어서 날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나는 다행이네요.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게 대화하는 내용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 우리 신앙 선생님 만난 지 벌써 꽤 오래됐죠? 한 7, 8년 이상 된것 같은데. 그죠? 근데 저에 대해서 궁금해할 사람이 있을까? 형, 내가 볼 때는 한 그러니까. 명도 없어. 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할 사람은 솔직히 한 아니야, 명도 없어. 있어. 근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신앙 선생이 신한국 TV 지금 방송한 지가 몇년된 거예요? 방송이라는 게 시작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대략 뭐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보면 최초 가입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31년 정도 된것 같아요. 30년인가 31년인가 정확히 못 따지네. 우와. 근데 그것도 뭐 제가 알아서 한게 아니라 저는 뭐 냉정히 따지면 고등학교 때부터 잘린 놈이라 영어도 몰라요. 근데 그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돌아 이런 오늘 같은 밤에 불렀던 그 박정원 선배가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당시에 원래 좀 지인이 오래됐어요. 알고 지낸 지가. 근데 저를 찾아와서 저 아니 찾아왔다기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만나서 하다가 그 옛날 쌍팔년도 2,400인가 무슨 컴퓨터라 그러지 그걸 그거를 3,800인가 뭔가 하여튼 그걸 쓸때 당시에 날 보고 그 야오를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야오라 그랬나? 하여튼 무슨 웹사이트를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어. 그러고 나서 유튜브라는 걸 치라고 해서 유튜브라는 걸 영문도 모르는 놈한테 시켜가지고 나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형이 찾아가지고 열어서 이제 보여줬단 말이죠. 너본적 있냐? 그래서 아니 없는데 그랬더니 그 형이 이제 그때 당시에 당신이 손수 나에 대한 프로필을 가지고 그걸 가입을 해줬어요. 저를 유튜브를. 그 형은 영어로 원체 잘하시니까 외국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그게 몇 년도라고?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하여튼 30년 넘은 것 같아요. 와, 유튜브를 시작한 게 30년 전이야? 시작이라는 게 보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가입을 한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는 내가 활동하기 시작한 건 26년 차인데 올해가 네네. 그전 한참 한 4, 5년, 5, 6년 전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정훈이 형님이 그걸 다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한국아 네가 지금 형코 사진 좀 찍어주고 SNS에 팬카페에다 사진도 올려주고 하잖아 그러면서 이 유튜브라는 데가 지금 동영상 플랫폼으로 아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들썩들썩할 그럴 회사다. 그러니까 너도 가입을 해놔라. 형아도 이거 되어 있다. 그리고 네가 나중에 이제 영상 같은 걸 찍게 되면 다른 데 올리는 것보다는 여기다 올리는 게 미래가 더 좋을 것이다. 미래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친구들 또는 이름 있던 어떤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자료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하여튼 그렇지. 중요한 사이트일 거다 너한테는. 그래서 뭐 그때 당시 그렇게 해주고 뭐 먹고 놀고 뭐 이러다 저러다가 한 4, 5년, 5, 6년을 그냥 지나갔죠. 그냥 신경 났었죠. 왜냐면 난 영어를 모르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서부터 이제 그거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올리는 방식을 배워가지고 올리긴 했죠. 올리기는 한두 개씩 일만 하면 한 번씩.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구글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게 유튜브하고 연동되고 그러면서 한글도 번역이 돼서 할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서부터. 그래서 조금씩 제가 다가가기가 조금 쉬워졌죠. 아무래도 그래요. 영문을 모르지만 근데 한글로 번역이 되니까 문장 이해력도 떨어지는 머리지만 그래도 좀 다가가기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죠. 아무래도 이게 그래. 시발점이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그 신한국 TV가 지금 그 여기 보면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가장 조회수가 높은 거는 지금 500만 뷰가 넘었어. 예? 아, 넘었죠. 대단해요. 그것도 아직도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신한국 TV가 그렇게 그 가수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뭐그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통기타 가수 또는 이런 그 언더그라운드 또는 이렇게 그 이런 분위기를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 근데 내가 지금 내가 감동을 했던 거는 그 일만 해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주 독특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니 무슨 영상을 해서 무슨 돈을 먹으러 먹고 사네. 거기다 돈 꼬라박고 있지.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나 거기서 돈을 끌어. 돈한푼 1원 한장 버는 거 없어요. 아 오. 올해 들어서 아니 작년이구나. 작년서부터 저 개인적으로 하는 것만 원래는 유료로 돌려놓기는 진작에 돌려놨죠. 근데 내가 활용을 안 하고 다 잘라놨었지. 왜냐면 가수들한테 재능 기부 받아서 또는 저도 재능 기부지만 서로 재능 기부를 받아갖고 영상을 만들고 또는 방송 같지 않은 방송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혼자고 해서 단돈돈 단다는 돈을 그 먹고 있다는 게 그것도 웃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나는 안 했지. 그럼 완전히 봉사네, 지금 현재로는. 아니 여태까지 26년째 그냥 봉사하고 있는 거죠. 봉사라는 것보다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아무튼 좋아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계속 그 많은 시간을 이거 편집 뭐 방송 거의 지금 스텝이 없고 혼자 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나 뭐 예나 지금이나 지금까지도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카메라가 지금 몇 대를 움직이는 거야? 혼자 운전하는 게. 아니, 일단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연락이 와서 영상을 제작을 하러 가는 거, 돈 받고 유료로 제작을 하러 다니는 일을 또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작년서부터. 근데 뭐 돈에 따라 틀리지만 혼자서 19대까지는 설치를 해요. 19대? 예. 그걸 혼자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스위처를 3대를 놓기도 하고, 18대, 19대 정도는 스위처 3대 정도 설치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우와,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는. 대단하다. 근데 그게 대단하다기보다는 돈에 맞춰서 하고 또는 제가 혼자 할수 있는 범위 내까지만 하는데, 전문성은 떨어지지 아무래도. 나는 아니, 배운 적이 근데,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현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많은 카메라를 혼자 동시에 컨트롤 하면서 동시에 그 고음질, 고화질의 어떤 그런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건 아마 국내에서 신한국 선생님 말고는 또 누가 하는 사람이 없을 건데, 내가 보기에는. 그쵸? 혼자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하고 있는 정도 양을 할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있을 수는 있겠죠 어딘가에. 저는 하여튼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래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걸 혹시라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직업이 그러면 주 하고 있는 직업을 좀 한번 좀 얘기를 해줘요. 화물차 운전수죠. 이게 내 생업이니까. 몇 톤짜리? 아, 지금 뭐 7.5톤인데, 뭐 5톤도 끌고, 7.5톤도 끌고, 9.5톤도 끌고, 11.5톤도 끌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집게가 달려 있는데, 재활용만 한 30년가량 했고, 재활용 쪽 일을.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폐타이어 쪽으로 이직을 했는데, 요게 지금 한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잠깐 아는 거로는 하루에 이게 움직이는 거리가 뭐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 한번 매번 그 일에 따라 틀린데 이 화물차 끌고 하루에 한 300km 후반대 제일 조금 뛰는 게 우와, 그 제일 많이 뛴 대단하다. 게 700km 초반대. 그래요, 대단하다. 힘든 일을 어떻게 해 가시면서 결국은 이 방송을 지금까지 이렇게 30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 혹시나 그 일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은 뭐야? 애로사항이요? 네.
막말로 돈 아니면 뭐 물질적인 거죠. 뭐 그거 말고는 애로사항이? 아, 애로사항이 장소. 장소. 장소가 제일, 예. 돈이야, 뭐, 뻔히 안 그렇고, 물질적인 뭐 장, 뭐 물건들 것도 그렇지만, 일단 제일, 그런 거는 뭐, 그렇 일단 뒤를 제쳐놓는다고 치고, 제일 현재로서는 장소가 제일 문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장소가 없죠. 좋은 공연을 좋은 어떤 그 배경과 더불어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장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딴 거는 없는데, 어디 이렇게 좀 괜찮은 데가 있어서 좀 찍으려고 하면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대여권 오히려? 업장에서. 예.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선, 가수를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찍어라 라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조건 같지 않은 조건을 서로 의논을 하다 보면 장신에도 욕심밖에 또 없고. 그러니까 참 애매한 게좀 서로 윙윙할 수 있는 걸좀 토대로 해서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이거를 찍을 수 있는 환경을 좀 연출해 줄수 있는 분이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다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가수분들도 경우에 따라 재능 기부도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겠지.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돈도 큰 돈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또 챙겨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환경도 그렇게 그렇고.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챙겨드려야 될 환경에서는 공짜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재능 기부를 좀 해도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싶다 싶으면 거기서 돈을 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하여튼 내가 본 거로만도 현장에서 그 많은 장비들이 대략 내 보기에는 언뜻 봐도 뭐 응? 몇억 원 이상 될것 같던데.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많이 그 가격이 내려졌어가지고 물건들이 그때 당시는 뭐 카메라 옛날에 초창기 할 때는 방송용 카메라들은 대부분 뭐다 1,000단위였는데 뭐 1,000단위, 2,000단위, 3,000단위 막. 근데 지금은 다한 400, 500이면 다 사요, 웬만한 카메라. 그리고 그 어쨌든 시스템들이 지금 금액이 장난이 아닐 텐데 그걸 다 그러면은 개인이 하나하나 그렇게 구입해 가면서 그렇게 해온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지금 이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으면 마누라 통장, 내 통장이지만 마누라가 관리 다 하고,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용돈 주는 게 알면 난리 나는데 옛날에 10만 원 용돈 받았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30만 원 용돈을 받는데 이것도 아주 그냥 전쟁 같지 않은 어마어마한 전쟁 대역전을 해서 내가 30만 원을 받는데 이거 할때 당시 대리운전도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지? 가끔 가다가 저기 알바도 뛰고 막 이래가지고 용돈을 좀 벌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장만을 했던 거였죠. 참 대단해요. 그러면서 옛날 구닥다리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신형을 업그레이드하고 쓰던 거를 중고로 팔고 그게 무한 반복됐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게 저때 심심해서 한번 대충 두들겨 봤는데 한 2억 한 4, 5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방송, 영상, 음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조명까지 다 합쳐서 장비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고로 따졌더니, 그걸 혼자 운영하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렇죠. 참 대단해요. 근데 새거 값은 2억이 넘는데 중고로 따져보니까 한 1억도 안 되던데. 모든 장비들이 그렇잖아. 원래 살 때보다 중고 값은 그냥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 지금 이제 곧 겨울이 오면은 야외 공연이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소리소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소리서도 정확한 연수를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년에서 20년 한것 같은데 그래요? 소리소도? 지금 이번 주 일요일이 마지막 공연이에요, 올해. 그렇구나. 엔딩 공연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또 가수분들 또 다섯 분 정도 초대를 해가지고 저항구에서 이제 6명이 또 이번 주 일요일 날또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또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틱톡 노래 대회도 했던 것 같던데. 굉장히 아, 그 저번주요? 실력 있는 일반인들인 거야, 그러니까. 틱톡커가 말 그대로 그 유튜브 같은 그 플랫폼처럼 틱톡 플랫폼이 있어요. 짤령이라고 해서 짧은 영상을 주로 많이 올리는 곳.
그곳에서 5만 가지 그 자기 스타일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크리에이터를 하는 틱톡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쪽은. 틱톡커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어느 한 그 단체에서 그거를 노래 대회를 열게 됐는데 거기에서 의뢰가 왔어요. 영상을 좀 맡아달라고. 회당 얼마씩 드릴 테니 최소 경비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재정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냐 해서 아니 이거 갖고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그걸 하는 이유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렇게 좋은 뜻이라면 그래 그거 갖고 내가 해주겠다라고 해서 일단 하고 있죠. 그렇구나. 하여튼 우리 신앙순에 기운 빠지지 말고 건강 잘 챙겨가면서 어쨌든 신한국 TV가 끝나는 거예요 벌써? 아니 아니 안 끝나지. 지금 물어볼 마지막 물어볼 말이 있는 거야. 뭐냐면 네. 이 일을 하면서 어쨌든 협조를 가장 많이 구해줘야 될 분들이 사실은 팬들이기도 하지만은 또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그런 가수분들이잖아. 아 이랬으면 좋겠다. 좀 이런 바람 같은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짧게 한번 얘기를 해줘요. 바람이요? 바람. 일단 신한국 TV 이건 일종의 개인 미디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개인 미디어지만 많은 그 뮤지션들이 제 영상을 토대로 좀 설 무대가 한 군데라도 더 생겼으면 좋겠고 또 하나 또 신한국 TV 통해서 언젠가 돈 한 푼이라도 좀 벌 수 있는 그런 신앙 TV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는 이걸 시청해 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 영상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 속의 가수들을 응원도 좀 해주시고 사랑도 좀 해주시고 또는 네. 이 음악을 통해서 좀 지친 하루를 좀 보답을 좀 받는 그런 하루의 그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요 추억이라든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영상으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웃을 수 있는 또는 즐거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속에 신한국 TV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 선배님들 그 고인이 되신 분들 노래가 영원히 영원히 또 이렇게 하나 또 남으면 저도 뭐 그분들 따라서 어딘 그 저기 뭐 소풍을 간다 하더라도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우리 그 제대로 우리 손주들한테 넘겨가지고 네. 끝까지 보관을 하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오래오래 좀 그걸 좀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네. 뭐 좋겠다. 뭐 그리고 뭐 능력 있는 분들 좀 후원 좀 해주고. 그래요. 아, 그 사실 이 신한국 네. TV가 많은 네.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유도 해주고. 또 이렇게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 힘을 보태면 이게 사실은 폭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막 그 점에서 조금 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좀 더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신하우 선생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 보기에는 건강하시고 가끔이다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저기 졸렵다고 이렇게 전화 주시고 그럴 때 아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아 저걸 빨리 그만두고 빨리 신한국 TV로만 정말 어떤 수익이 좀 창출되고 또 나눌 수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늘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오늘 인터뷰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끝으로 한 말씀 인사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니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벌써 끝내자고요? 너무 길면은 또 이게 사람들이 또 다음 2탄을 한번 하자고 2탄을. 아유 웃기겠다. 아니 내가 형님이 말하는 거 자꾸 끊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주도하려고 했는데 관심이 참았네 아주. 네 그래요. 형님 딴 건 모르겠고요. 네. 지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 영상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의 여기 그 네이버 TV라든지 카카오 TV 쪽으로도 좀 사람들이 좀 활동을 좀 해주면 어떨까? 왜 우리는 자꾸 외국 사이트에서만 이렇게 하는지. 그러네. 저도 얼마 전서부터 네이버 TV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나중에 저는 어차피 돈 번다는 목적보다는
많은 사람들한테 음악을 남기고 가수분들 위하고 뭐 등등 여러 그런 사유이다 보니 네이버 TV를 활성화를 좀 시켜가지고 그걸 좀 많이 좀 힘을 좀 키워볼까 이거. 왜냐면 우리 한국 사이트니까 외국 사이트가 아니고. 그래서 혹시라도 진짜 신한국 TV를 응원하고 이름이 없든 있든 그 신한국 TV 속에 영상 속에 주인공들을 응원해 줄수 있는 분들이라면 네이버 TV, 신한국 TV에도 좀 오셔가지고 구독 좀 해주시고 좀 활성화될 수 있게 거기다가도 좀 많이 좀 활성화되게 활동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요. 그게 진짜 마지막 멘트네요. 역시 이름값을 하는구만. 신한국. 한국을 누구보다도 더 이게 생각하는 그 마음 유튜브에 너무 끌려다니지 아니요, 그건 말고. 진짜 나는 그거는 나는 유튜브를 오래 했지만 또 제가 유튜브를 하라고 해서 하신 분들이 저는 기계를 설치해 주신 분이 내가 장부가 있다가 얼마 전에 버렸는데 506명 우와. 506명을 제가 그거를 해줬어요. 유튜브에서 이상 상조해야 어머 되네.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걸. 근데 지금 현재 506명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89명.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또는 기다리지도 않고 구독자도 생기지도 않았는데 한달 만에 또는 뭐한몇 개월 만에 이게 다 그만뒀어요. 근데 제말 믿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분들은 9명은 지금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거리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 수익을 발생시키는 정도까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번다는 것도 알고 그 조회수 어떻게 하면 나온다는 것도 아니까 저도 제 영상을 조회수가 나오게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저는 트롯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대중가요, 성인가요보다는 7080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지금은 아시다시피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롯을 올리는 거는 조회수가 많이 올라오는데 7080 올리면 그건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아까 전반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7080 꾸준히 하는 이유가 그건데 좀 아쉽죠, 그래요. 아무래도. 언젠가 또7080 붐이 또 오겠죠, 뭐. 참, 그리고 그 말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우리 신영 선생이 지금 그 역할이 어쨌든 지금 다양한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특히 신문 그럴 줄 기자로서도 지금 알았어. 역할을 하고 그럴 줄 계시잖아. 알았어. 근데 어떻게 안 얘기하길래 아 잘한다 형 진행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기사 쓰는 것도 뭐 그냥 그 정식으로 기자가 된 지는 이제 한 8년 정도 된것 같고요. 8년이나 됐어요? 네네.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그전에 이제 환경 쪽에 기자였고 근데 그게 이제 이쪽하고 연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얘기할 일이 없었고, 환경부는 이제 손을 놓고 이제 연예부 쪽으로 오다 보니 예술문화 쪽으로 한번 좀 가수들한테, 뮤지션들한테 도움을 주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이쪽으로 한번 글을 써보자라고 해서, 옮기게 됐는데, 지금, 음반이 나오거나 콘서트를 하거나 쇼케이스를 하거나 뭐 등등 뭐, 그 뮤지션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글로다가 지금 계속해서 글을 좀 기사를 써서 올려주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한국 또 그분들한테 도움이 기자라고 될까? 검색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나오죠. 그래요. 나오던가요? 나오지, 나오 검색하면 나오지. 아무튼 우리 너무 감사하고 이 아침 시간에 어쨌든 식사는 하고 지금 이동하시는 거요? 아유, 아침에 오늘 새벽 5시나 왔는데 그 시간에 마누라한테 밥 달라고 그러면 새벽 늙어서 5시? 밥못 얻어먹어요. 그래 이제 몇 시에 끝나는 거야? 글쎄요, 오늘 뭐 돌아다녀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하남이잖아요. 제 차고가 별내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춘천에 와서 물건을 실었어요. 그 싣고서 지금 장원 가는 길인데 장원까지 가면 그것만도 지금 9시 32분 도착하면 10시 좀 넘으니까 그것만 다 이거 한 30km 돼요. 와, 참. 네,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제일 이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무튼, 저기, 네, 우리, 똑같아요. 눈은 열심히 사십시오. 아무튼, 우리 부지런하신 우리 신앙 선생, 피곤치 않게, 아무튼 건강 잘
자, 관리하시고 우리 신한국 TV 형님 신앙팀 구독 알림 설정 하라고 얘기 안 해줘. 아, 그렇지. 구독 알림 설정. 그렇죠. 그리고 영상 보면 보고 나면 좋아요 좀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그래요. 시간이 나시면 네이버에 넘어와서 네이버 TV 쪽에서 신한국 TV도 좀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 전 제가 감사해 형님. 저 지금 장원 가려면 아직도 31km 남았는데 더 떨어져도 되는데 왜 벌써 끊으려고 해. 그래, 아 진짜. 다음번에 이제 2탄으로 한번더그속 뒷이야기를 좀더 나누시자고. 네. 그래요. 그럼 하여튼 신한국 TV 많이 감사합니다. 응원 좀 해주십시오.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